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9월 16일 첫 영상인데요. 등따 숙고 배부른 삶만큼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국가가 하는 일은 국민이 죽고 살고 먹고 자고 하는 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오판과 궤변의 패키지인 필수 의료 패키지. 반대에서 병원을 떠난 지 7개월 가량 됐지만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 개혁이라고 하면서 의대를 일방적으로 증원하고 포장만 화려한 이 필수 의료 패키지. 과연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 전공의들은요,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어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의료 공백 사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요, 지난 2월에 의대 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1만여 명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응급실 곳곳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시작이 응급실이다, 그 다음은 누구? 중환자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중환자실도 한계에 달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정이 2025년 의대 증원을 두고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해서 전공의 공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2000은 과학이다 의대 증원으로 반발을 하는 세력이요. 그러니까 개업의들이 아니고요. 현재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그 현장을 떠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되는 부분. 현재 의대생들에 대해서 좀 초점이 덜 맞춰져 있는데요.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수업을 전혀 듣지 못하고 등록금만 날린 채 1년을 휴학을 했죠. 아무튼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의료계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뭐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두고 의료인들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죠. 지난 2월부터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건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의대 증원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대 요구안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9월 4일 전 정권과 의협이 협의문을 체결하고 지켜져야 되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전 정권에서 했던 것도 이렇게 쉽게 깨는데 우리가 그냥 협의체에 온나 말로만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 가서 또 뒤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하기 전부터 제대로 단도를 치고 가겠다라는 뜻이 표명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깨진 데 그리고 의사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제 전공의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끔찍한 미래를 미리 맛을 봤다라는 것, 그래서 포기한 전공의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에 복귀해서 수련을 이어가 전문의가 되기보다는 그냥 일반으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윤석열 정권 초기에 간호법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 현장이 문제가 일자 갑자기 아내의 유혹도 아니고 전만 달고 간호법이 지난달 말에 국회를 통과했죠. 이것도 전공의들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간호법 시행이 예상되는 내년 6월이죠. 그 이후에 의료 현장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 전문의를 많이 생산해내겠다라면서 이번 의료 개혁을 진행해 놓고서는 그 전공의 과정에 PA 간호사를 때려 넣겠다라는 건
뭐 앞뒤 말이 안 맞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PA 간호사라는 건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인데 그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고요. 진료 보조가 있고요. 간호사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은 간호대만 나와서 진료 보조 간호사로 뺀다? 아, 뭔가 스텝이 하나도 맞지 않고 이미 스텝이 꼬였으면 다시 리턴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다시 시작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자존심과 결코 지지 않겠다라는 오기까지 버무려져 가지고 이런 개판 똥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호법은요 현재의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간호사법이 합법화되면요 뭐 미용시술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역의료에 대해서도 간호사들이 진료행위를 한다라는 건 거의 뭐 제대로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게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법도 제가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쇼츠를 300만을 찍었었는데요.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맹장수술을 의사에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간호사에게 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던 쇼츠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이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요. 시골 같은 경우에 이런 의료행위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들어가겠죠. 이거 간호사가 저를 수술합니까? 아니면 전문의가 수술합니까?를 꼭 물어봐야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고 있는 것이 정부다라는 것이죠. 사직 전공의들이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거나 동네 병원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 중 절반 정도는요 개원가에 빠지려고 하고 있고요. 절반 정도는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이 외국 의대 졸업생들에게 문호를 넓히고 있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15개 주에서 정부 차원에서 외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입법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에 이 미국 진출 문의가 한 7, 8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준비하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진출하기 어려운 캐나다하고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취업 비자로 나갈 수 있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죠. 최근에는 인터뷰 항목이 빠져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의료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병원 자체 그리고 나라 자체가 명예와 존중을 주면서 굉장히 의료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뭐 어찌 보면 대한민국과 완벽히 다른 시스템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가요 의사 면허를 딴 의대 졸업 자가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또 이상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면허제라고 하죠. 법조계에서는요 개원가를 향하는 전공의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초헌법 기관으로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견해까지 내놓기도 했었죠. 현재 전공의들은요 이미 의대를 졸업한 후에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일반의로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원 면허를 국가로부터 받아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박탈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헌법에 위배돼서 이 정부가 하는 이 진료 면허제는 사실상 무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의대 증원이 중단되고요.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돌려놓고 난 다음에 진짜 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 가장 간단하게 계속 제시하고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수가 정책. 20년 동안 머물러져 있는 수가 정책.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번 응급실
한시적으로 수가를 올리겠다라는 게 3.5배를 들어서 1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의료 혜택을 받았는지 정말 그동안에 선대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추석 기간에 개업의들이 문을 열면 한시적으로 코드를 열어줘서 환자 한 명당 3,000원을 지급합니다. 정말 커피 한 잔값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의료 혜택을 받아왔다라는 건데 정부가 잡고 있는 이 15년, 20년째 동일된 이 수가 정책을 손봐야 하고요. 두 번째, 법률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범국민 캠페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명예와 존중 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베이스에 깔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고품질의 의료는 그대로 진행되면서 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그냥 폭탄을 터뜨린 것과 마찬가지다. 뭐 어느 하나 무너져서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도미노식으로 와르르 시간을 두고 그게 아니라 그냥 폭탄을 뻥 터뜨려서 시스템을 마비를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 증원이 중단되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이 세계의 사태에 해결할 방법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추석 이후에 응급실 근무하셨던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아마 응급실 진료가 더 앞으로 축소될 수 있고요. 의료가 단순히 진료를 보기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패친입니다. 김홍식 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이길 수 없다. 정부가 공권력, 이권 등으로 기존 의사들은 옥죄일 수 있지만 전공의는 다르다. 이는 지난 7개월 동안 의사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증원에 대해 모든 의사가 같은 마음이지만 전공의는 사직했고 교수와 개원의는 전공의 사직과 달리 계속 진료하고 있다. 물론 교수와 개원의도 각각의 이유는 있다. 다수 개원의들은 자신들이 나서봐야 별 힘이 안 되고 전공의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부는 파업으로 개업이 파탄에 이를 걱정도 한다. 이런 상황에 다수 선배 개원의들은 전공의들에게 빚을 진다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 전체 의사의 극소수에 불과한 전공의의 힘이 무엇일까? 저는 무저항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무저항의 저항에 대해서 정부가 당황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 극소수에 불과한 전공의의 힘은요, 진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튼 전공의의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가 쥐어주었다. 양질의 의료를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회 악습이 전공의의 힘을 한껏 키웠다. 수련 병원들이 수가 현실화가 안 되니 저렴한 인력인 전공의로 의료 장사를 하며 전공의는 종병 진료의 핵으로 자리 잡았다. 전공의들은 선배와 달리 가진 것도 없다. 그런 전공의가 유일한 자산인 예비 전문의 자격권인 피수련권을 던지고 병원을 떠났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거하는 전공의들은 정부는 물론 선배 의사들도 이길 수 없다. 가진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 저항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전공의들은 근거도 없이 증언을 밀어붙이는 정부에도 화나지만 의료 시스템에도 불만이 많다. 의료 양극화로 많은 전문가가 전문의가 되어도 미래가 암울하다. 내과 전문의가 되어도 그 흔한 위내시경 검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수련을 마친다. 이런 전문의를 과연 몇 년씩 희생하여 받아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수십 년 된 저렴한 의료 소비 악습을 단시간 내 고칠 수 없다. 전공의들이 갖는 필수 의료 소외감도 당장 바꿀 수 없다. 앞으로 오랜 기간 전공의의 중요성을 줄이기 불가능하다. 이런 전공의들 복귀 없이 의료를 되돌리기란 불가능하다. 전문의 중심 병원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도 십수년 이상 걸리고 국민들 보험료 엄청 올려야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신 분들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마 그것이 가장 깔끔한 설명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없으면 전문의들을 만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왜냐,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어서 PA 간호사들을 전공의 자리에 채운다. 그것을 장려하겠다라고 했으니 앞으로 전공의 생산을 하는 수련 과정이 없어진다. 그러면 전문의 생산은 안 된다. 전공의 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문의는 희소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그 값어치는 계속 올라가겠다. 향후 10년 동안 전문의 생산이 없으니 그렇게 되면 그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던 일반 환자들은 더더욱 멀어지겠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전문의들에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PA 간호사라든지 전문 인력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돈을 들고 있어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유럽 같은 경우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뭐 유럽 국가 영국 같은 경우 이가 흔들려서 신청하면 이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치과의사 정도 만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암 초기 수술에 500만 원, 600만 원, 그것도 실비보험도 있죠. 하여튼간에 그걸 빼더라도 500에서 600 하던 그 수술비가 이제는 2억, 3억 가까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떨어져서 거의 무출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망률은 높아져서 대한민국 국민은 빠르게 소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온갖 초헌법적인 뭐 정책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반년간의 수련 공백이 없는데도 전문의 시험을 치게끔 하겠다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부가 규정이고 뭐고 싹 다 무시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죠. 지금 현재 의료개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요. 따노스가 된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거 한 방에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시스템도 무시하면서 그냥 의대 증원 2천 빵 이런 거죠. 정부가 하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2025년 의대 증원도 고등교육법을 무시하면서 이천을 강행을 한 부분 그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했기 때문이죠. 판단을 해보면요. 앞으로 의료 공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20% 겨우 지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10%대로 폭망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때 마음이 바뀌어서 되돌릴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출이 많이 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죠. 정부가 이기든 뭐 의사가 이기든 그런데 정부가 이기든 의사가 이기든 지는 쪽은 국민입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김영유 TV였습니다.